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윈도 드레싱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면요. 자,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주식 기초 강의에 가면 윈도 드레싱이라고 있는데 매월 말일 그리고 분기 말일, 반기 말일, 연말 일 때는 펀드 매니저들 자기 실적 나온 날입니다. 시큰 한 달 내지는 1년 잘해놓고 이날 푹 빼겠습니까? 웬만한 악재 없으면 윈도 드레싱, 그러니까 자기 상품을 깨끗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진열되어 있는 그 유리창 그걸 닦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웬만하면 상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거 한번 참고하십시오. 자, 위에 또 해놓고 했네. 요새 실수가 좀 많네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다우 선물 지금 현재 플러스 0.18%,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0.03%. 자, 전일권은 나중에 보여드립니다. 지금 어저께 플러스를 마감했어요. 선물 보이시죠? 야간 선물 체크하라 했습니다. 자, 야간 선물 일단 그만그만하게 반등했다. 그런데 외국인이 일단 던졌어요 어저께는. 자, 이중바닥 스타일로 양봉, 아래꼬리 단 양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양호. 자, 그에 비하면 상승하면 풋옵션 까져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까져야 되거든요. 비교적 버티고 있어요. 만기일 그렇게 많이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왜 이러느냐, 이런 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방으로 푹 빠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아직까지 폭락 안 한다.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전일 미국 시장 플러스 0.41% 다우존스 이거 마지노선 지켰어요. 240일 딱 지키면서. 자, 다행이다. 나스닥도 지지권에서 딱 반등했습니다. 플러스 0.79%. 자, 유럽이 안 좋네요. 그죠? 마이너스 1.39% 어저께 빠졌어요. 그죠? 이거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모양 아닙니까? 그죠? 여기 지키고 올라가야 돼요. 원래. 밑에 쳐졌어요. 안 좋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보죠. 자,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뭐야? 플러스 시작했습니다. 갭 상승입니다. 갭 상승. 다행입니다. 자, 길게 놓고 보면요. 자, 하락 트렌드 이거 깨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밑으로 처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나 닥터 K가 이번 주 내내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내지는 세력이 이 밑으로 별로 안 깨고 싶어 한다. 이거 잘하면 페이크다. 네. 그런 이야기까지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어디로 갈 것처럼 보인다고요? 밑으로 빠질 것처럼 보이거든요. 선물 옵션 밑으로 하방으로 잡은 사람들 많을 겁니다. 메롱하고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습니다. 진짜로. 미국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선물 옵션 7년 이상 했어요. 죽여버립니다. 아침에. 밑으로 빠질라는 애들. 그려놓고 왔다 갔다 진짜 밑으로 내려 보내려면요. 밑으로 쭉 빠진 날이기 때문에, 닥터K가 4천으로 1억 2천 만든 날이 이런 날하고 비슷한 날이에요. 여기지, 정확하게는 여기. 밑으로 빠질 것처럼 보이거든, 여기. 그런데 메롱 해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한 2, 3일 있다 밑으로 팍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안심하지 말고, 일단 플러스권이긴 한데, 코스피 플러스 0.26% 상승. 야, 코스닥이 좋네요. 코스닥이 좋다 그랬습니다. 어제 많이 흔들어서 그렇지. 0.89% 상승입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이 좀 플러스 들어와줘야 돼요. 환율 문제입니다. 환율 보이시죠? 여기 고점 돌파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지수는 하락한다. 그러나 일부 수출주는 양호하다. 왜냐하면 영업 실적이 올라가는 거거든.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래서 닥터키 뭐 어쨌다고요? SK하이닉스 사자 그랬어요. 지금 아직 안 봤어요. 하이닉스 올라가네. 야씨, 보셨어요? 진짜 욕 나올 뻔했다. 죄송합니다. 피터송님 반갑습니다. 신세계 캡처 떠서, 갭 떠서 시작할 것 같아서. 오케이 지우. 야, 보셨습니까? 하이닉스 먹었잖아요. 또 지우 또 먹었어요. 닥터K방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자면요, 흥분했네요 오늘 아침에. 왜 흥분을 하지? 깔아앉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왜냐면요 분석이 맞아떨어지니까 기쁜 거예요. 돈을 벌고 안 벌고 떠나서 그러한 것들 다 생각해서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고 맞는 것 같으면 같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자, 자꾸 기관 외국인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보이십니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온다고 보고 여기서부터 하자. 들어가 먹고 내려오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한번 하고 끝 아니고. 그리고 비교적 스트레이트로 밀렸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단단하게 받쳐놓다가 추세 훼손까지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나 다이렉트로 너무 밀렸어. 그러면 이거 반등하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잘 익혀놓으십시오, 이런 거. 이 밑으로 박살날 때 이런 거 말고요. 추세가 좋게 가다가 한번 갑자기 대밀린 거, 이런 거는 반등을 준다니까요. 먹었잖아, 또. 또 먹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 갈수 있어요, 여기. 천천히 들고. 치유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 대형 종료. 뭐, 어떻게 했다는 건데? 팔았다는 거야? 팔면 안 되는데? 더 들고 가는 날인데? 일단 남겨놓고. 아, 셀트리온 제약. 아, 올라가잖아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물론, 아직까지 많이 벌고 그렇진 않은데, 이거, 겁난다. 다 던지자 했습니까? 이거 안 깨면, 사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어저께 방송할 때. 적당하니 밀리면 사도 됩니다, 이거. 8만 원 초반. 여기 안 깨면 더 좋아요. 가격을 더 주더라도 안정적으로 돌아서는 거 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88,700원 정도 살수 있어요, 이거. 이제 살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강하게 반등하고 있어요, 강하게. 일단은. 야, 이걸 양봉 세워야 되는데. 5일선에 가장 첫 번째 관문. 5일선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죠? 여기. 그죠? 지우, 답해봐. 뭐, 어떻게 대응했단 말이야. 빨리. 아, 그래서 일단 5일선 돌파가 급습니다. 아마 저항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이트로 빠졌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분봉 매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제가 앞으로는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 어저께 9시에 시작하는데 밤 제법 많은 분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2교시를 나눠서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기법 강의 내지는 종목 상담 간단하게 하고요. 자, 2부에서는 모의 투자, 크루드 오일로 분봉 매매 이렇게 어떻게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고 하는 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고맙고요. 자, 참고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항받고 있습니다. 이줄 꺼놨죠, 그죠? 이거 잘 뚫어야 돼요. 근데 좀 세게 밀립니다, 지금. 아, 그리고 선물 한번 볼까요? 선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선물 약간 매도. 이거 빨리 불어서 돌았어야 돼요. 자, 프로그램 매도 안 좋아요. 매수 좋아요. 코스닥 괜찮다 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한 코스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적당히 괜찮은 거예요, 지금. 셀트리온 제약 또 먹었어요, 제가 보기에. 먹었습니다. 우리 9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 인근인데, 이거 닥터K 촉이 좀 왔다 그랬어요. 만약에 띄우면 위로 좀갈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장중 기관 외국인 외국계 창구 분석법, 미래 대우. 이 주포거든요. 계속 들어옵니다. 메릴 린치가 주포인데, 오늘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권을 보이는데, 그래서 약간 마이너스죠. 이거 매수 상위에 메릴 린치하고 미래에셋 대우 들어온지 잘 보십시오.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요. 장중 외국계 창구 분석법이란 거 주식 기초 강의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닥터K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 잘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유튜브에 닥터K, 만약에 그냥 들어오셨으면 유튜브에 닥터K 치가지고 구독 누르시고요. 그 안에 재생 목록에 보면 주식 기초 강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에 관련된 거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공부는 좀 하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손을 못 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책보다 영상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같이 한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눈이 좀 떠진다 그럽니다.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가 얼마나 참
그렇게 샀는지 지금 이제 눈이 설뜨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바이오 제약 강합니다. 강한 정도는 아니고 양호하게 출발합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업종 대표 종목들 양호하죠. 야, 오뚜기 죽이네. 야, 이런 거 죽이는 겁니다. 농심도 우리 관심 종목이 있는데 농심 박살났네요. 일단 내립니다, 이거. 그 대신에 오뚜기를 위로 올립니다. 근데 지금 따라가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올렸다. 한이 정도면 되는데. 자, 제가 LG U+ 이런 거 괜찮다 그랬지 않습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런 데 적당한 살수 있는 겁니다. 뭐, 하락 추세 돌리고 상승 초반에 못 따라갔으면 눌림목 줄때 따라가. 이거 여기 포인트 나온 겁니다. 그런 눈치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그죠? 오늘은 어느 업종에 몰리지 않고 비교적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네. 아,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중에 유독 강한 업종군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면, 현재 보기에는 일단 건설주네요. 현대건설이 낙폭이 좀 있었는데,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크게 죽을 것 같진 않네. 일단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당장은. 골고루 올라가잖아요. 골고루 오늘은. 그러면 시장이 밑으로 박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봐야 됩니다. 여기 중요 라인입니다. 며칠 전하고는 뭐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는 순환매 형식으로 가는 애들 가고 못 가게 갔던 애들은 밀어주고 그러면서 바톤 터치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걸 업종별 순환매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골고루 갑니다. 골고루. 보십시오. 어디 특별하게 많이 가는 데 없어요. 골고루 갑니다. 그럼 오늘 안 죽는다, 일단.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 팁입니다, 여러분들. 흘려 듣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외국인 좀 들어와야 됩니다. 자, 장 초반 30분까지는 그냥 적당히 보는 겁니다.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런데 환율 또 오르네. 큰일 났어요, 환율 때문에. 자, 지금 하이닉스 플러스 건이고 셀트리 제약 플러스 일보 직전이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 뭐 갖고 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신세계 그래. 여기 위에 있네. 아이고 신세계. 자, 이거 갭 상승했을 때 치유 던졌겠지? 어저께 뭐라고 했죠? 제가 방송에 온라인 투자 트레이닝 센터에서 이렇게 놓으면 던지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다른 거 셀트리온 같은 것도 만약에 시간가 외에 상승 중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내일 장 흔들리거나 아니면 그 종목이 갭 떠가지고 이렇게 뜨면 던져라.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신세계 일단 또 먹었겠네, 일단. 믿는다. 지우. 먹었어, 안 먹었어? 이거. 던졌겠지. 아, 해놨네. 40만 7,500원의 절반. 하, 참, 죽인다, 진짜. 여기 딱 내려간 거 보고 딱 팔았고, 그 다음에 40만 6,000원에 또 절반 매도. 그렇지, 빠지고 있으니까. 방금 40만에 다시 탑승. 오케이, 바리. 야, 씨, 죽인다, 진짜. 어? 죽인다, 이. 그래, 아는 거야. 앞에하고 똑같잖아요, 앞에. 보여드릴까요? 여기하고 똑같다니까요. 어제 방송 들은 사람들, 나중에 지금 바빠서 못 보겠지만,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 이런 데 샀으니까, 갭 상승에 떨어진 거 쳐다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일봉도 마찬가지고, 분봉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파는 거예요. 아유, 떨어지나 하면서 다 판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딱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한번더 받아줍니다. 일부러 던지는 것도 있다니까요. 한번 교란하는 것도 있어요. 못 따라오게. 그래놓고 덜 올리잖아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분명히.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샀다잖아요. 똑같이 한번 볼래요? 요거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지금 지우가. 야, 지우야. I love you. 진짜. 어? 너 진짜 죽인다. 야, 여기 앞에 사가지고 여기서 끊어 먹고 여기서 다시 탑승 완료를 하잖아요. 500원밖에 안 빠졌어요, 지금. 은혜님, 요런 거 참고로 하십시오. 은혜님, 괜찮습니다. 자,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분들 모르겠습니다만, 채팅방 회원들은, 그러니까 옛날 못 쓰던 공기계를 준비를 하든 어쨌든 공기계로 하면 카톡 되나? 아 되지. 그러니까 인터넷 되는 데는, 그죠? 그거 와이파이 되는 데는 어쨌든 탭을 준비를 하든 하나는 이렇게 조금 더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본인 판단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좀더 나아요. 방송 듣다가 채팅 이거 뭐 보다가 이렇게, 물론 계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좀더 빨리 대응하려면 하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든지, 계속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죠? 야, 참. 우리 방 대표 선수입니다. 그런 이야기 자꾸 하니까 누가 삐져가 나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다 소중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 소중해요. 근데, 유독 지우가 시간이 많이 있잖아 지금. 그래서 단타 매매가 되니까 제가 또 그걸 잘 해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지. 누구 뭐 다른 사람들 제가 뭐 그렇게 한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거 없습니다. 야, 셀트리온 제약도 먹기 일보 직전. 야, 6연승이잖아 그렇게 되면. 한 번도 안 깨졌어 지금. 하이닉스 먹었잖아 지금. 쉽게 던지지 마라. 여기 딱 올라가는데 밀리는 거 보고 해라. 이거는 시장 반등한다. Understand? 근데 지금 좀안 좋긴 한데, 만약에 이거 깨고 처지면 던져. 먹은 거는. 아니면 적당히 그것만 안 빠지고 버티고 있으면, 버틸 만하면 버티고. 오늘 아까 뭐라 그랬죠? 윈도 드레싱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일인데 웬만하면 안 죽여요. 미국 애들도 올랐는데 뭐 죽여야 될 이유 없잖아 오늘. 예? 그죠? 미국에도 올렸어. 이렇게 딱 모양 만들었어. 오케바리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 좀 높겠네. 야, 그러면 적당하니 기관 외국인들 이거 안볼것 같습니까? 야, 그나마 다행이네. 생각한다니까요. 저도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생각 못 하겠습니까? 저보다 엄청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러다가 선물 봐라 그랬습니다. 해외 선물. 해외 선물 양호 안 빠지네. 양호. 그러면 적당히 하자, 잉? 딱 이런, 그래 한다니까요, 회의할 때. 그렇게 안할것 같습니까? 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왜 제일 위에 있나? 좀 내려와. 아직까지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님 질문도 주셨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더블 바닥, 여기서 매수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인가 말씀하셨잖아요. 온봉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공부 중입니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딱 타이밍 넣을 때 계속 보고 있다가 돌려봐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거를 딱 시간 내 가지고 따다다다 여기 있는 거 따다다다닥 돌려보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오늘 뭐야 이렇게 올라가네. 제가 이야기해 놓은 거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마트 어디 갔노? 이마트. 왜 이렇지? 와, 어저께 잘 봐라고만 해놨는데 양봉에서 내가 지금 아니다 잘 봐라 해놨는데 대박 밀렸어요. 일단은 후보군을 올려줍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거 딱잘 치고 가서 적당히 눌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딱틀때 그때인데 모양 좀 어그러졌어. 어저께 워낙 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볼 겁니다. 이거 옛날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 그 다음에 북 나르고 막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 가서 팔았어요. 이렇게 팬놈 또 패는 겁니다. 자꾸 봤던 종목들 지지 저항이 확실하게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매매하는 겁니다. 딴거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야, 지우야. 너 지금 100% 수익 나겠다, 잘하면. 그러니까 딴게 100%가 아니라 종목마다 전부 다 먹겠다, 야. 참네. 이거 걱정할 거 없고. 셀트리온 제약 오늘 한번 볼까? 이 형님이 좀 삐졌는가? 오늘 안 들어오는데 미래에셋 대우 들어온다 했다. 자, 잘 체크하고, 일로 넘어오는지 잘 보고, 상관없어, 저 정도는.
셀트리온 제약 괜찮다 했습니다. 살 기회 주는 거예요, 이제. 안산 사람 됐으면 이제 살 기회 주는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밑에 푹안 깨면 적당히 양봉 넣을 때, 어떨 때? 여기서 양봉 딱쓸때 사면 됩니다. 88,000원. 난좀 기억해놔라. 혹시 내가, 지우, 내가 기억 못해가 바버벅거리면 언제, 아, 그때 사라. 했다고 이야기 좀 해줘. 난 지금 정신없어, 요새. 너무 피곤하고. 야, 여기 가니까 빠집니까? 이렇게 부부 빠졌으면 밑에 두두두둑 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그리고 이거는 좀 빠질만 해요. 왜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딱 가면 저항받는다 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먹는다 했습니다. 더 이상 안 먹고. 이거 재수하고 올라가서 그렇지. 밀리잖아요. 야, 근데 다시 산 거는 적당히 해야 되겠다. 적당히. 일단 저항 심하다. 지우. 붉은 개니님, 예,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요. 적당히 서로 그거 되지 않습니까? 우리 채팅방 회원들 서로 그 동기부여 되지 않습니까? 지우가 잘하고 있으면, 아, 나도 저렇게 좀더 잘해야지. 아, 잘하네. 공부 잘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 저렇게 할수 있을까? 나도 희망도 가지고 보여주고 있잖아, 지우가. 그죠? 은혜님도 기 죽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야, 그래도 어저께 그렇게 늦게까지 같이 하시고 또 들어오신 분들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아침부터 흥분했는데, 뭐 셀트리온 삼행제 죽는다 그랬습니까? 적당히 가지 않습니까? 이거 셀트리온 삼행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잘 모르는 뭐가 있어요. 제가 뭐 소식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그러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잠깐만요. 야, 이거를, 잠깐만요. 승부수를 던져야 돼, 말아야 돼. 자, 두분 나눠서 사세요. 여기. 본인 책임입니다. 저는 책임 못 집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 못 샀던 사람도 있잖아요. 못 샀던 사람들. 28만원까지 안 줍니다. 쉽게. 자, 여기 사고 본인이 알아서 사는 겁니다. 저는 책임 못 집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28만원 밑으로 깨지면 손절. 나머지 3차 매수. 이렇게. 자, 시나리오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한번 매수, 지금 정도. 올라갔다 밑으로 하면 더 처지는데, 이거 안 깨면 여기 위에서 또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일일이 실시간으로 설명을 드려야 더잘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안 되면 적당히 여기. 그 다음에 올라가다 안 밀리고 적당하면 한번 더.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손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8만원 깨면 손절입니다. 잘안 깨겠지만. 왜냐면 좀 높게 줘서 그래요, 지금. 왜 높게 주느냐? 높게라도 줘야 된다니까요. 줘야 될 때. 이상한 데 이런 데서 높게 말고요. 탄탄하게 받쳐놓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조정을 한 2주째 탄탄하게 받쳐놓고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장 박살날 때 버티고 있는 놈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이 버티고 이제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붕 띄웁니다. 그때 넣습니다. 이거 딱 띄우면 31만, 32만 갑니다. 이번에는 돌파도 잘하면 하겠어요. 봐야 되겠지만. 그럼 그렇게 예상을 해놓고 31, 2만 갔을 때 밀리면 적당하게 챙겨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눌려주면 다 말고요.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시장도 좋다. 그러니까 상황을 봐야 돼요. 시장이 이렇게 양봉으로 아직 못 돌았었잖아요. 그럼 이거 강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 종목이 괜찮으니까 오늘 예상해보면, 여러가지를 생각해보면, 시장이 빠지기보다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오늘 적당히 해도 되는 겁니다. 풀빵 말고 적당히. 그리고 사가지고 올라가면 적당히 절반 정도 팔아먹고 밀릴 때. 아니면, 아이고, 난 그런 거 신경 쓰려니까 적당히 뭐, 안 밀리면 30만원, 28만원 안 지키면 닥터케이가 뭐 이거 28만원 정도는 안깰 거라네. 오히려 사라고 땡큐라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으니까, 아유, 모르겠다. 28만 깨지면 손절이고. 그러니까 빨리 대응 안 되시는 분들, 직장인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적당히 들고 가십시오. 자, 딴 거는 일일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집중해야 되니까.
자, 이건 아직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까 셀트리온보다는 모양이 좀 그렇잖아요. 흔들림 더 있잖아요, 그죠? 이건 오른쪽으로 시시시 올라가고 있죠. 천천히라도 셀트리온 헬스는 지금 밑으로 약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제약은 양호하고 그냥 조금 밀리곤 있는데 밑에는 안 보겠습니다. 볼 필요 없어요 저는. 자,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 셀트리온 삼형제 한번 하겠다 하면, 자, 셀트리온 이렇게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자, 이거는 뚫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래요 이런 거 아닙니까? 해볼래요. 지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우는 이해될 겁니다. 다른 분들도 이해되실 거죠? 자, 차이 어떤 차이 있는 거 보시죠. 아직 제대로 못 돌렸지 않습니까? 완전 못 돌린 건 아닌데, 자, 저 돌리려고 폼 잡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끌 수 있고요. 짧게는 이렇게 되고요. 길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릴 때 말 듯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평선들 위에 있잖아요. 분봉 매매로 봤을 때 그게 좋겠습니까? 이왕 설락하면 이게 좋겠습니까? 이거는 밑에 중요지, 그러니까 이평선들 4개를 돌렸어요. 그럼 된 겁니다. 돌렸다 봐도 되는 거예요. 이거 뚫어봅니다. 좀 있으면 그러면 확 가요. 30만 8천까지 지금 서서서서서 위에서 저항 매물대, 여기 매물대 있잖아, 이거 한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단타 전일 종가 매매 등 이런 거 했는 사람도 있으면 여기서 적당히 받아주는데, 자, 외국계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계 보이시죠? 일단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호가도 뭐 호가는 그렇네. 뭐 호가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매수 호가가 훨씬 많이 잡혔으면 좋긴 한데 그거는 그냥 판단하는데 뭐 한 그렇게 많이 비중 넣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본인 책임 안에서 여기 한 단계 밑에 생각하고 28만원 팍 깨면 손절할 각오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든지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 하나 이제 마무리 할 겁니다. 여기 있는 전반적인 종목들이 그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특별하게 오르고 특별하게 빠진 종목이 없이 그만하게 다 빨갛죠. 근데 지금 IT가 좀 처질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상황 그렇다는 겁니다. 아침에 출발 상황은. 그러나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석유화학 살살 처질라 그러고 화학, 그 다음에 IT도 살 처질라 그러죠. 조선주도 어차피 아까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오늘 건설주가 반등 시도 넣네. 건설 철강이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보시면서, 자, 건설 철강 기계, 그러니까 남북 경협 관련주, 자, 폭락했잖아요 얼마 전에. 오늘 다시 반등 시도 넣네요. 자, 오늘은 만약에 집중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자, 내지는 단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냥 하루 팔고 데이트레이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붙어야 되지. 딴 데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마이 올라온 거 잘못 붙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해라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되실 겁니다, 아마. 자, 오늘은 경협주가 낙폭 강했었는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 6만원 치고 가기 힘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 깨매 안 됐었어요. 좀 밀리잖아요. 윗골이 달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GS건설 더 낫다 했습니다. 일단 추세가 안 깨졌어요. 지금도 가는 모양 아닙니다. 잘 갔다가 사살 눌리고 다시 가야 되는데 대박 밀리고 저항받고 있잖아요. 이거 접근 금지입니다. 진짜 단타로 하고 싶으면 42,000원대. 자, 여기에 박스권 왔다 갔다 할 거거든. 왜냐하면 이렇게 강하게 간 애들은 한 방에 잘 안 죽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도 죽어요. 그러면 난 왔다 갔다 하는 거 먹겠다 이거지. 42,000원대 딱 오면 북 떨어지면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 내지는 여기서 수익 못 챙겼던 사람들 아이고 하면서 던지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양봉 뜨잖아요. 사면 돼요. 그러고 적당하니 먹으면 돼요. 20일 이평선까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중현님 반갑습니다. 중현님 말씀 맞다나. 오늘은 윈도우 드레싱, 오늘은 별로 크게는 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봐야 되겠습니다.
자, 30분 방송했습니다. 자, 이걸 안 깨야 되는데. 이거 안 깨야 됩니다. 전일 저점. 이거 깨면 큰일 나요, 진짜. 외국인이 지금 매수세가 좀안 들어오고 있어요. 현물에서, 현물, 아까 선물도 파는 것 같은데. 체크해봐야 되겠네요. 야, 이거 모양 안 좋잖아요, 그죠? 그 앞에는, 양. 좋아서, 위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양봉 반드시 필요합니다. 했는데 못 가고 팅 밀리면서 갭 알아가면서 음봉. 갭 상승했는데, 띄워서 시작했는데, 띄워서 시작했으면 적당히 눌리고 가야 되는데, 다시 밀리죠. 야, 페이크 이기를 바라겠습니다. 페이크 이기를. 이렇게 딱 깨지면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야, 조졌다. 어저께 밤에 분명히 미국 날라가는 거 보고, 아, 날라간 건 아니지만 미국이 좋은 거 보고, 자, 미국이 좋은 거 보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에서 이런 모양 났잖아요. 양, 이거. 그죠? 개인이 샀습니다. 개인이. 그러면, 개인이 샀어요. 보이시죠? 이거 야간 선물입니다. 이런 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 올라가는데 누가 샀다고요? 개인이 샀어요. 그러면 얘들이, 얘라니까 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 오버나잇 한 사람 있습니다. 다시, 오버나잇이란 거 아시죠? 들고 넘어오는 거, 안 팔고. 자, 그러면 갭 상승했어요. 그럼 수익이죠? 그러면 이거 쭉쭉쭉 들어가면 누가 수익입니까? 단기적으로 그 사람들 것만 생각해 봅시다. 어제 산 사람들. 개인이 수익이거든요? 주고 하면서 죽이는 걸 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 한번 탁깰 수도 있어요. 팍 깼다가 잽싸게 들어올리고 만약에 오늘 끝내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건 제 예상입니다. 닥터 K 소설가입니다. 소설가. 차트 소설가입니다. 저 혼자 그래 맨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예측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만큼 자기 스스로한테 설득을 해가면서 야 어저께 개인이 야간에 선물 샀잖아 대화로 해보세요 그러면 올라가면 누가 돈 벌지 개인 그럼 누가 손해보지 선물 옵션은 상대편 무조건 손해본다던데 한쪽이 이익 보면 기관 외국인 걔들 그러면 돈 많아 작아 많지 개인은 돈 많아 아니 그럼 어떻게 할것 같은데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가는 척하다 한번 탁 죽이고 지금 위험 관리 아 던진 사람 잽음 넘어오고 밑에 한번 더 저점 깨면 어떻게 될것 같아 다 던지지 맞아 다 던지고 난 다음에 위로 보내고 싶은 메롱을 올린다고 그렇게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램도 있습니다 안 깨기를 깨지면 큰일 나요 진짜입니다 큰일 나요 자 코스 코스닥도 상승분 다 반납했습니다.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이 노란 선 치는 거 있죠? 깨지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외국계. 오늘은 기관 외국인 다 팔고 있어요. 자, 선물도 제법 매도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 코스피 전부 다 매도 때리고 있다. 중요. 마지막 마지노선. 이다. 이거 깨진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러면 시장이 흔들림이 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신규 접근하기보다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적당하니 처리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 셀트리온 제약 뭐 아직까지 별 무리 없습니다. 야, 신세계 여기서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죠? 다 토해냈어요. 여기서 들어갔는데 별로 상관없습니다. 야, 지우야. 이거 몇 퍼센트 들어갔어? 니 비중. 신세계. 먹었을 때몇 퍼센트? 그러니까 비중 몇 퍼센트에 몇 프로 먹었고, 깨질, 지금 다시 매수 들어간 거 비중 얼마? 몇 퍼센트? 아. 방송을 마쳐야 되는데 마치지를 못하겠네요. 야, 참. 지우 들리면 빨리 답변. 바쁠 수도 있는데. 잘 알아서 하겠지 뭐. 잘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장에 지금 손실 본거 하나도 없어요. 여섯 종목 중에. 웬만한 사람 월급 이상 나왔어요.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하면 여기 채팅방 있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 다른 사람 한 달치 월급 나왔습니다. 정말입니다. 2천만 원 가지고. 뭐 2억 가지고 했습니까? 2천만 원으로 지금 한350 이상 벌었지 싶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매매 끝나면 알려주겠지. 그것도 며칠 안 됐어요, 지금. 한 일주일 됐나? 길어봐야 일주일 반밖에 안 됐어요, 매매한지. 자, 깔때기 마지막으로 하면 됩니다. 매일 먹어서 오늘 먹은지 안 먹은지 헷갈려가지고 다른 분 질문하니까 오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아까 먹었잖아. 아, 맞네요. 매일 먹으니까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이렇게 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요. 여러분들 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그런데 잘하면 할수 있다니까요. 저 잘난 척도 아니고, 치우를 띄우기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장 보십시오. 이렇게 막 요동을 치는데 안 쉬워요, 진짜. 근데 잘 버티내죠? 치우가 수익 나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장 가죠? 여기서 딱, 아다리 딱 되는 이런 장딱 가죠? 끝납니다, 끝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 대세 상승장이 오면, 2017년 대세 상승 했잖아요, 그죠? 올해 사실은 좀잘 가야 되는데, 이래 돼버리면 올해 그냥 별로 재미없을 가능성 높아요, 제가 보기에. 원래는 닥터K가 2년 전에, 2년 전쯤인가? 자, 적당하니,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모멘텀 생기면 정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3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까지 그거 동기간 법칙 이야기하면서 했으니까 공부 쭉 하시는 분들은 본적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전략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여기서 적당하게 눌리고 여기서 갔었어야 돼요. 그래야 연말까지 3천을 노려볼 수 있는 건데 이거 지금 어그러졌기 때문에 이제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나 전망이나 분석은 말 바꾸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간, 여기 보이시죠? 당일 주의. 계신 분들 1번 눌러보십시오. 오늘 중요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마무리해야 됩니다, 지금. 야, 기간 외국인이 자, 기간 외국인이 이렇게 쌍끌이로 매도하면 안 좋다. 그래서 오늘 지금 코스피가 이거 적당하게 하다가 쑥 들어올리면서 막판에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윈도 드레싱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침장, 초반은 이제 끝나가려는데, 여기서도 힌트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전부 음봉이잖아요. 전부 음봉.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올라간 게 맞다, 내려간 게 맞다. 올라간 게 맞다, 1번. 내려간 게 맞다, 2번. 눌러보십시오. 이게 캔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캔들에 대한. 그냥 빨간 게 양봉, 파란 게 음봉이 아닙니다.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채팅 딜레이 있으니까 진행하죠.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밀릴 때 이렇게 큰 음봉이면 여기서 이렇게 멈출 것이 아니라, 물론 올라갔다 다시 밀릴 수 있어요. 대박 깨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원래. 그러나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전저점 인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지켜보셔라. 지수도 잘 지켜보셔라. 지수가 어떻게 보면 더 우선입니다. 시장이 잘 가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잘 갑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요, 종목이 가는 거. 자, 코스닥, 코스피 다 팔고 있어요, 현재. 매도 규모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선물은 기관이 사주고 외국인 지금 일단 던지고 있어요. 외국인 선결 조건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선물 화면수 들어오는지 잘 봐라. 이거 쫙 들어올려야 됩니다. 들어올린 척하다 밑에 확 죽이면 이게 깨지고요. 좀 들어 올려주면 두두둑 하다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폭락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래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양호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또 달라지고 있네요. 잘 봐야 됩니다. 일단 이 코스닥 아까 전반적으로 다 빨갛거든요. 자, IT 뭐 그만 하고 양호하고 조선 뭐 그만 하고 건설 강하고 철강 괜찮고 자동차 약간 약세 돌아섰고 석유화학 좀 별로고 내수 그만 하고 증권. 그래서 현재까지는 물론 이것이 보합권이라서 그렇습니다. 보합권 그죠? 아까 올라가다 보합이잖아요. 아까 여기 인근에서 아침에 딱 체크했을 땐 전반적으로 다 빨갰잖아요. 왜? 상승 중이었으니까. 근데 밀리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잖아요. 닥터케이가 뽑아놓은 거는 전반적인 그 섹터에 그래도 우량한 종목들 뽑아놨기 때문에 지수하고 연동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별주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별주는 시장하고 관계없이 지맘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연동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연동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대부분 밝았던 게 이제 처지는 종목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만약에 오늘 장이 좋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괜찮은데 뭐 하나 사봐야 되겠는데, 그때 딱 이런 식으로 빨갛게 불 들어오는 업종군에서 선택하셔라. 그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죠. 외국인, 기관 다 매도세입니다. 선물도 매도하고 있어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매매 추이도 순매도다. 별로 안 좋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이 빨리 돌아서야 된다. 자, 이것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온지, 기관 외국인 터내가지고 플러스권을 전환하는지, 선물 매도포가 안 들이고 다시 환매수 들어오는지 여부 좀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종목 없으신 분들은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장이. 자,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Okay. 자, 잠깐만 말씀 나눌 겁니다.